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벚꽃입니다. 벚꽃이요? 네. 어, 이름이 그냥 벚꽃이야? 이 꽃을 받아주세요. 아니, 이게 뭐예요? 저희 집에서 밥을 먹으면 꽃을 드립니다. 아니, 넌 이런 꽃이 좋으니? 이건 버려. 그 꽃이...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거제도에서 가볼 만한 맛집들을 검색해서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거제도 맛집을 검색해보면 나오는 여러 맛집들 중 방문자 평점이 가장 좋고 이름도 조금 특이한 곳을 찾아냈는데 이미 TV에서 한번 방송을 한 곳이고 과연 어떤 것이 나오며 맛은 어떤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름부터 뭔가 특이하고 맛집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름은 꽃집인데 꽃은 팔지 않고 차돌 사막과 또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들어가기 전 수족관에는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전복과 조개들도 신선해 보였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좌식 테이블과 입식 테이블석 반씩 차지하고 있었고요. 메뉴판입니다. 가격대는 그닥 저렴한 편은 아니었지만 들어간 재료를 보니 납득이 될 만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꽃차돌 삼합을 먼저 주문해봤는데요. 좀 모자란다 싶으면 따로 해산물과 고기는 추가하실 수 있는 듯 합니다. 메인 메뉴에 비해 식사 메뉴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네요. 기본찬입니다. 명란젓과 고추, 깻잎장아찌, 오징어젓갈, 쌈무, 새우젓, 통매늘, 쌈장과 참기름장, 김치와 묵은지 씻은 거, 그리고 이곳 특제 소스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커다란 불판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메인인 차돌 삼합이 나왔는데요. 3단 트레이에 재료들이 플레이팅되어져 나오는데 1층엔 버섯과 파김치, 버터와 치즈가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키조개 관자, 전복, 가리비, 3층엔 때깔 좋은 한우 차돌박이와 숙주나물이 입주하고 있었고요. 처음 구울 땐 직원분이 불판 위에 이쁘게 세팅을 해주십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신선해 보이는 해산물들의 집합인데요. 차돌박이도 짙은 선홍 빛깔을 띠고 있어 먹음직스럽더라고요. 이 살아있네. 이거 갈 때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다 손질해 주시는데요. 전복 손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메! 세트 구성에 들어가 있던 치즈 계란찜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비주얼이 환상적. 폭신폭신하니 치즈의 고소함이 더해져 맛있었습니다. 그냥 계란찜의 비주얼만 봐도 이곳의 음식 솜씨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비주얼적으로는 괜찮은데 과연 맛은 어떤지. 다 익은 삼합을 소고기 전문가가 먼저 시식을 해봤는데요. 삼합은 언제나 오라. 신선한 해산물과 고소한 지방질의 풍미를 지닌 차돌박이. 뭐 이 맛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맛인데 여기 파김치가 끝에 맛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서 느끼함 없이 감칠맛을 더해주는데 솔직히 뭐 호불호 없는 맛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파김치보다 이 소스가 더 제 입맛에 맞았는데요. 매콤하면서도 치킨 소스 같은 느낌이. 양념치킨 소스에 멸치 액젓의 향이 약간 느껴졌는데 비교적 심심한 편인 삼합의 간을 적당히 잘 맞춰줘서 좋았습니다. 또 찬을 정갈하게 담아주셨는데 여러 조합으로 먹어봤지만 다른 밑반찬과의 궁합이 그닥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미리 예약을 하면 서비스로 나오는 주먹밥인데요. 맛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운 음식 먹으러 가면 나오는 주먹밥 맛이었고요. 키조개 관자를 떼어내고 그 위에 치즈를 얹어주셨는데 진득하면서도 꾸덕한 모짜렐라 치즈는 아는 맛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탱글한 새우도 신선한 게 단맛이 잘 느껴졌는데요. 확실히 이곳이 거제도라는 지역적 특색이 해산물에 잘 반영되어 있어 바다의 신선함이 그대로 느껴져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구워주는 시스템이지만 두 번째 구울 때는 본인이 알아서 먹는 셀프 시스템이었고요. 굽는 건 동행한 소고기 전문가가 저보다 더 잘 굽기 때문에 집게는 제가 잡지 않고 그냥 먹기만 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구우면 소고기 전문가가 왜 먹질 않는지 그 이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닥쳐 이 병신 새끼야! 차려!
천국 어디를 뒤져봐도 여기에서밖에 못 먹는다는 우아한 천국장 샤브. 모든 음식들의 비주얼이 화려해서 왠지 업장의 이름이 덕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가리비와 천국장 콩, 쪽파와 청경채, 버섯, 고기 등이 들어가 있고 손질은 역시 직원분들이 다 해주십니다. 이거 차돌이에요? 아니요, 이거 대통령. 아, 대통령. 아, 네. 원래 청국장은 소고기 전문가는 잘 못 먹는 편이라 메뉴를 보여주지 않고 옆에 테이블에서 많이들 주문한 그대로 시켜서 청국장 샤브인 줄 모르는 상태인데요. 그녀의 맛평가는? 된장 색깔이 되게 흐려서 흐릴 줄 알았는데 맛은 진하지 않아? 기존의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된장 맛은 아니야. 그렇다고 일본식도 아니고 약간 청국장 살짝 들어갔지. 청국장. 아, 청국장 샤브네. 된장이 아니라. 어쩐지 연한 청국장이다. 야들한 돼지 삼겹과 미더덕이 들어간 육수는 시원하면서도 개운한 맛을 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알던 차돌 된장과는 색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 국물 너무 좋다. 그리고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전골 그릇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릇의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패여 있어 뜨끈한 국물에 고기와 야채를 듬뿍 찍어 먹으면 그냥 먹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레스팅 과정을 통해 고기의 수분기가 빠진 다음 다시 적셔서 먹으니 청국장의 향이 고기에 진하게 배어 더욱 맛이 좋아졌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은 남은 육수에 밥이나 라면 사리를 넣어서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너무 배가 불러서 한계를 뛰어넘진 못했습니다. 방문해보실 분들은 꼭 그렇게 드셔보시고 어땠는지 댓글 부탁드려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어? 이거 뭐야? 너니? 진짜 생각난 거 같은데? 어, 진짜 좋아해요? 아, 예. 아, 좋아요. 아, 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뭔가 기분이 좋아지게 하네요. 청국장 샤브와 꽃차돌 삼합 총 79,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참 잘 찾아온 것 같아요. 뭐가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삼합 너무 맛있었고 청국장 샤브샤브도 다 맛있었어요. 삼합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괜찮은 것 같던데 양이 작아. 결국 다 만족을 시켜줄 수는 없었어. 근데 2인에 54,000원짜리 기본을 시켰는데 음식이 맨 처음에 딱 시켰을 때 양이 저렇게 작게 나오면은 사람이 약간 기분이 상하거든. 푸짐하게 나와야 되는데 가격을 낮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 그러면은 가격을 맞게 해안가잖아. 시푸드가 굉장히 신선하고 저렴하고 공수하기가 좋단 말이야. 좀 넉넉하게 좀 줘도 돼, 손님들한테 사실. 솔직히 남자들끼리 가면은 절대 못 먹어요. 절대 이거는 배가 차지 않는다라는 게 딱 느껴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끼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근데 또 맛이 좋아. 여기가 맛있어가지고 뭐라고 뭐 말은 못하겠고. 자, 오늘은 거제도에서 아는 사람은 안다는 삼합 맛집인 덕꽃을 찾아와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맛이나 분위기에서는 만족스러웠으나 둘이 삼합을 먹었을 때 추가 메뉴 없이 배를 채우기엔 불가능해 보였고요. 가격 면에서 약간 비싸게 느껴지는 건 해산물의 양이 좀 적은 게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청국장 샤브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메뉴였지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맛을 아실 수도 있을 듯해요. 멀리서 일부러 찾아가 드시는 건 좀 그렇고요. 근처에 볼 일이 있으시거나 여행 코스로 한 번쯤은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